예, 그러한 그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난 성내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병이,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에요. 신앙적인 고뇌, 아니면 애국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이 애국적인 어떤 견해, 나라를 빼앗긴 슬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자나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왜 금자나를 꺾어가지고 옷깃이나 아니면 손에 들거나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꼽는 게 아니고 가슴에 꽂고 갔을까요? 가슴에 꼽는다는 것은 이 금자나라는 것은요, 하나의 상징적으로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여태까지 자기의 병, 그 가슴앓이 하는 그러한 병을 낫기 위해서 누워 있다가 금자나라는 희망 한 송이를 꺾어 가지고 가슴에 안고, 다른 데 꽂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안고 병원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병원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더 있지 않고 이제 그 가슴앓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금자나를 꽂고 들어가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 이 고통, 이 아픔, 이 가슴앓이, 이거 낫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설정하는 어떤 그, 이 이미지의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화자도요, 보면은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그랬습니다. 왜? 그 여자가 가슴앓이 하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병원을 찾는 그 자리에 화자, 윤동주도 누워보는 거예요. 뭡니까? 나도 그러한 희망을 찾고 싶다 하는 욕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이런 괴로움, 또 이러한 피로, 지나친 시련, 이런 것을 좀 잊고 싶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다시 그 자리에 누워본 겁니다. 여자처럼 희망을 한번 거기서 꿈을 꿔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그림을 그려봅니다. 시에 대해서요. 그러고 나면 딱 외워지기가 쉽잖아요. 그래, 여자가 누워 있어.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그런데 이 여자가 일어나서 금자나 한 송이를 꺾어서 가슴에다 꽂고, 이 가슴에 꽂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 꽂는 것이잖아요. 희망을 안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고 병을 고치려고 또 들어간다. 그래. 나도 저 여자처럼 내 병을 고치고 싶어. 그런 희망으로 다시 그 여자가 앉았던 벤치에 앉아서 그 꿈을, 그 희망을 꿔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상징적인 이 윤동주의 병원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허스피터, 이 병원이 아니라 마음의 그 위안과 마음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병원, 자기만의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참 쉽죠? 외우기도 쉽죠? 이해가 가지요? 이렇게 시를 딱 그려보고 이해하고 나면은 이 시가 육화되기 쉽잖아요. 나한테 괴로움이 있어. 나도 이 괴로움을 좀 덜고 싶어. 그래서 희망을 하나 안고 싶어. 이 희망을 안고 병원에 찾아가서 좀 치료받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공감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시를 외우고 싶고 이 시가 육화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들을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필사를 해가면서 외우시면 이게 가장 육화가 빠르고요. 또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 윤동주 씨가 사실 참그 외우기도 어렵고 좀 까다로운 시예요. 그래서 우리 낭송 하시는 분들도 좀 실수도 하시고 막히시고 또 틀리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번 이렇게 딱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를 하고 또 육화시켜서 낭송을 해놓으면 그것이 내 아픔이고 내 현실이고 내가 바라는 희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육화시켜서 시를 정말로
넷이라고 생각하고 좀 낭송을 하는 그런 그 습관을 길렀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어제 제가 심사위원장으로 심사를 하면서요. 말씀드렸죠. 저는 90점, 80점을 우리가 중간 라인으로 평균점으로 보는데요. 90점 한 사람도 못 줬어요. 이번 대회에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격이 좀 낮아졌다, 떨어졌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아마 우리가 가을철 했던 것을 이렇게 갑자기 옮기니까 그동안 준비들이 좀 부족하셔서 그랬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성실하게 오셨으니까 나머지 최선을 다하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대의를 믿고 저를 믿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